복부 대동맥류 파열. 오. 이거 굉장히 제가 알고 있기에는 무서운 질환이에요, 질병. 네.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복부에서 가장 큰 혈관인 복부 대동맥이 정상보다 50% 이상 풍선처럼 늘어나서 생기는 질병인데요. 예, 예. 혈관도 계속해서 팽창해서 한계에 다다르다 보면은 마치 뭐 댐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다량의 출혈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완전히 파열이 돼서 피가 복강 내에 다 퍼지게 되면은 이 혈액이 복벽을 자극하게 되면서 이 돌덩이처럼 복부가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색깔도 죽음의 빛이라고 하는 보라 색깔로 변했죠. 오 세상에. 오. 이걸 CT로 찍어보면은 이런 상태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하얀색 계란처럼 보이는 게 척추 앞에 있는 그게 이제 대동맥이거든요. 네. 주변으로 해서 약간 회색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이제 출혈이 된 상태인데요. 오. 복부 대동맥류가 파열이 돼서 피가 고여 있는 상태죠. 아우 진짜 끔찍하네요. 실제 이게 복부 대동맥류 파열 환자가 응급실로 오게 되면 그냥 수술하는 의사도 한숨을 쉽니다. 아 그래요? 네. 손도 못 대고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 복부 대동맥이 파열이 되면 사망률이 80에서 90%예요. 그래서 실제 수술을 해도 한 반 정도, 50%가 뭐 생존한다 그래도 그 정도도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죠. 진짜 급진합니다. 무서운 병이에요. 네. 네. 아, 급진살 때문에 저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근데 원래 갑자기 저렇게 급박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바로 기절을 하는 건가요, 선생님? 네, 이게 참 고약한 게요. 사실 대동맥류는 천천히 몇 회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대동맥 벽이 찢어져서 뭐 터지거나 혹은 피가 혈관벽으로 새어 나올 땐 이때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증상이 나타났던 건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배에서 이제 동어리, 그러니까 두근두근 되는 박동성 종괴가 있는 환자분이 있고 간혹 이렇게 가벼운 복통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파열 가능성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이 여성분도 아까 이제 좀 통통한 체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복부 대동맥류 이 파열이 비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관련 있습니다. 이 특히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뭐 잦은 술자리를 오랫동안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지방 식이를 하신 분들 뭐 대개는 이제 고지혈증 갖고 계시죠. 그다음에 네. 비만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노화와 함께 맞물려서 이 대동맥류가 시작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같이 동맥 경화를 야기하는 위험 인자들이 이 혈관에 쌓이면서 또 염증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혈관 조직을 약하게 만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약해진 혈관 벽은 이 혈압을 견디지 못하면서 점점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요. 어느 시점 이상 부풀게 되면 이제 풍선처럼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비만한 분들의 문제는 의사들도 복부에 이 큰 대동맥을 만져서 진단해야 되는데 그 진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누워서 무릎을 세운 다음에 명치 끝과 배꼽 사이를 꾹 눌러보시면 예. 그 안에서 두근두근 뛰는 게 만져질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지방이 많아서 배가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꾹 눌러도 사실 만져지지 안 만져지죠. 그렇겠네요. 네.